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경심 입학부정 사건,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사건,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 사업농단 사건 등 현 정권의 부패와 정당성이 문제되는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의 법관들을 인사관행을 어겨가며 전보하거나 유임시키는 방법으로 법관 인사를 남용하였습니다. 이 역시 오직 우리 편 할 거야의 답에 따른 인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법무와 검찰이 협력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중재하는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향된 검사 간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해하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협의하는 요청을 우리 편 왜 안 해? 라고 패싱하며 검찰 인사를 남용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기간 스페인 가족여행, 자녀 고액 외국인 학교 입학, 논문 표절, 생활비 60만 원 의혹으로 논란이 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하여 29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였습니다. 도덕성 논란도 전문성 결여도 코드가 같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인사 남용입니다. 사법 인사 농단, 검찰 인사 남용, 장관 인사청문회 야당 패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찰을 친조국 인사들의 각성을 요청하였으나 신현수 민정수석 사이 사태를 통하여 성찰과 각성을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차기 권력을 차지하려는 권력욕과 이를 이용하여 퇴임 후에 안위를 보장받으려는 현재의 권력이 우리 편 진지 구축에만 눈과 귀가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문재인 정권이 눈을 뜨도록 하는 견제와 귀를 열도록 하는 경고를 날리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